발틱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고 그걸 보고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맞춰보고, 맞춘 거에다가 또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걸로 또 맞춰보고, 맞춘 거에다 또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린 거에서 또 맞춰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대를 해야 되나요? 아, 요 공유를 일반이 있고, 너거프 애니메이션. 스피드런은 뭡니까? 아, 이거. 무슨 차예요? 아, 시간이 훨씬 짧아요. 오케이. 자, 일단 일반을 맛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겠죠? 정할 필요 없겠죠? 자, 금지어는 없이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삼국지 시대에 태어나 벗거진 주호민. 자. 시대에 태어나 벗거진 주호민. 아니, 말하면 안 되나? 아, 이게 시간이 너무 길구나. 자, 갑니다. 아, 호로가 하나. 아, 어려워. 아, 이렇게 해야겠다. 아씨. 아, 못 그리겠어.
또 나왔네요. 찻잔 맛이 찻잔 맛에 엄격한 아, 이걸 또 네모를 쳐야 되는데. 아. 다라이 왁자지껄 종수 같죠? 다라이나믹 듀오 깃발빵. 아, 뭐라 그러지? 깃발빵 뭐라 그러지? 깃발 꽂는 걸 뭐라 그러죠? 막고라 막고라. 아 막고라 일어나자마자 줘. 아, 일어나는 걸 안 그랬네.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표현이 너무 안 됐네요. 목이 모기약 모기향 모기향으로 모기 아 뭐야? 모기 잡는 주우민. 아. 한화. 기아. 아, 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나는? 아... 뭐야 이게? 그림 재즈? 그림 그림 타령하는 주호민. 아 주호민 철민수심 금지어야겠네요.
표현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아, 땀, 땀. 아. 요다죠, 요다. 어. 살이 나는 요다.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아, 요거는, 요거는 이제 캐릭터로 팔아도 되겠다. 이제, 어? 이제 그냥 그 기호화가 됐어. 젊은 수심은 내가 보니까 봤을 때. 요 정도만 해도. 아, 구독 감사합니다. 완료. 치워. 카톡 이모티콘 나오면 바로 사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버려. 너. 버려. 너. 버리는 게 저 뭐야? 고구마 싫다는 침착맨. 아, 음식. 아. 음식 버리지 말라는 침착맨 같은데?
이 정도. 아,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자동 나레이션 이거 한번 켜볼까요? 볼게요. 삼국지 시대에 태어나 벗거진 주호민. 아, 아유 좋네. 중원을 차지한 주펄. 오, 중원을 차지한 주펄. 아, 요거는 공식이네. 요거 해서 마우스 표시. 중국을 제패한 주호민. 아, 차이니즈랜드. 아, 제패했어요. 한국당으로. 중국의 태극기 꽂는 주펄. 아. 아, 한국 꽂고 있어요. 태극기를. 요동 정벌에 성공한 주펄. 아, 요동으로 갔어요. 요동으로. 여기서. 아, 여기가 좀 두만강 애매했죠. 이북을 정벌한 주호민 장군. 두만강 이북을 정벌한 주호민 장군. 아, 이 표현이 안 되니까 두만강 이북이라고 써놨네요. 두만강 이북을 점령한 주펄. 사실 이제 글씨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저기 막상 하면은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거 그림 좋네요. 자, 요거. 이게 또 저장하면은 또 저장이 돼요. 근데 저번에 저장을 안 했더라고. 저장하면 좋은데. 움짤로 저장이 돼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번에 베드라지 할 때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날아가거든. 오늘도 단단히 삐진 철면 수심. 아, 이게 내가 본 거구나. 아, 이게 내가 본 거야. 차찬 맛에 엄격한 철면 수심. 차별장풍에 엄근진하게 평가하는 철면 수심. 맞구, 향, 팔. 아, 저거 표현 미쳤다. 저거 표현 미쳤다. 아, 근데 이게 내가 됐어? 차별장풍을 먹는 침착맨. 이게 내가 됐어? 이거 그림 미쳤고. 잡혀서 강제로 차돌잡고 오는 침착맨. 세상 새창살로 이제 보였나봐요. 아, 이렇게 차돌잡뽕 덫에 걸린 매직박. 아, 이게 매직박으로 보였구나. 침착맨인데. 아, 저기 덫이 있고 차돌잡뽕 덫이 있어. 직박형이. 아, 차잠 보고 카드 구토하는. 아, 이거 미쳤다. 이거 표현 미쳤다. 이거. 아, 이렇게 잠깐만. 내 그림이 없다는 거는 차짬 보고 카드 굿. 아, 하나 승리였지 그거는. 야, 이거 미쳤다. 요 그림 미쳤네요. 맛구향팔 엄근진. 요 표시 표시랑 요거 좋고. 나 요 표현도 좋은 것 같아. 요 표현 차짬 덫을 차돌짬뽕 덫을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요 그 우리가 만화 볼 때 기계식 그 쥐덫 같은 거에다가 차짬을 올려놓은 거 요거 좀 좋았고. 요거 좋았어. 요거 너무 표현이 잘 됐죠. 색하고 요거를 너무 잘 썼어. 누가 봐도 카드 구토하는 매직박. 여기 잘 표현. 그래서 요 분하고 제로피자님하고 릴라색. 다른 분들도 잘했는데 요 와사비 아몬드 튀김 요 세 분 요거 좋네요. 이것도 저장. 감나무에서 떨어진 철면 수심. 아, 감나무에서. 이것도 표현 깔끔하고 좋네요. 오늘도 감나무에서 떨어진 짐벨. 오늘도. 아, 내 손이 느리다 너무. 감나무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짐벨. 아, 감나무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아, 좋아요. 감나무에서 떨어진 철면 수심. 계속 쭉 가네요. 그냥 철면 수심이 이제 기호화가 돼가지고. 감나무 추락으로 인해 지능이 저하된 김종수. 저거 표현이 좀 애매하게 됐다. 감나무 저거 완전 뚝 안 떨어져서. 아, 배트맨 같이 떨어졌다. 감나무에 그렇다. 매달린 철면 매달리게 수심. 매달리게 되잖아. 저게 이렇게 팍 떨어져줘야 되는데.
개 무섭네. 이거 개 무섭네. 감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철면 수심. 이거 구도를 위에서 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일어나는 침착맨. 일어나는 침착맨. 일어나고 있죠. 태양 호민이 뜬 걸 보고 일어난 침착맨. 요것도 이제 이말년 시리즈를 봐야지만 아는 이런 표정인데. 일어나자마자 주퍼를 본 침착맨. 좋아요. 아니 그냥 너무 표현을 못했어 솔직히. 거대해진 일어나지도 주퍼 앞에 있는 침착맨.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거인이 된 주퍼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침착맨. 거다이맥스 주호민을 보고 기겁하는 침착맨. 아, 눈 튀어나온 거 좋다. 눈 튀어나온 거. 아, 좋아요. 너무 강해져 버린 주호민. 아, 좋아요. 여기까지. 자, 다음. 한화가 이겨서 기쁜 매직박. 아, 이건가 보다. 구토 마술 이게. 한화가 아, 야구 표시를 했어요. 야구 표시를. 아, 야 이거 좋다. 이거 직박형 표현 제대로 됐다. 한화 위. 나비 측과 원장실에서 한화 이겨서 기분 좋은 다라이박. 아 카드가 나 여기서 갑자기 이겨서 기분이 좋은데 카드가 튀어나. 승리를 보고 카드를 토해내는 매직박. 아 여기서 갑자기 기분이 좋은데 카드가 튀어나. 이기는 한화를 보고 기뻐서 카드 구토하는 매직박. 카드가 안 나와요? 한화 우승을 바라보는 매직박.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원했던 게 한화의 승리를 보고 기뻐하는 매직박. 여기서 했던 게 한화가 이겨서 기쁜 매직박이 완성이 됐어. 어찌 됐든 타고 돌아와서. 이것도 저장. 호로관. 돌독님. 아 호로관. 아 이거 어려웠어. 아 표현이 좀 잘못됐어. 호로관. 호로관. 봐봐 어렵잖아요. 호로관. 청와대 브이로그 찍는 침착맨. 이게 뭐 호로관이 뭔지 모르셨던 것 같은데? 브이로그 찍는 침착맨. 경복궁 부수러 가는 침착맨. 이거 좋다. 이거 좋네요. 중국의 방망이 들고 놀러간 침착맨. 중국 경복궁. 청와대. 방랑화가 입은 건 중국편. 이렇게. 결국 중국까지 진출한 방랑화가 이병건 시즌 4. 중국까지 진출했는데 여기서 시즌 4. 여기 알아듣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옆에 통닭천사 이거구나. 근데 이게 좀 호로관이 어려웠어. 호로관 표현하기가 어려워. 뭘 표현한 거지 이게? 제갈량인 것 같죠? 내가 봤을 때 제갈량 같거든요? 좀 단순한데 어려웠어. 개다리 춤추는 철면 수심. 이게 너무 공식화됐어. 차돌 짬뽕 판매액이 입금된 철면 수심. 이게 너무 공식화돼가지고. 첫점 수익. 철면 수심 차돌 짬뽕이 너무 잘 돼서 놀란 종수. 요거는 좀 약간 제 그림처럼 비슷한데요? 또 차돌 짬뽕 배달시킨다.
어제 오늘 아 그래서 그 둘러싸인 그거 매일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아. 차돌짬뽕. 아 둘러싸인 철면수지. 수많은 차돌짬뽕을 보고 기뻐하는 철면수심. 아 매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건데. 아 내가 마지막이구나. 아 아니네. 무수한 차짬을 보고 기쁨을 주체 못하는 철수. 아 철수가 요철수가 됐어요. 아시긴 아시겠지만 한번 틀은 것 같아요. 철면수심 맨날 나오니까. 자 확인했고. 대머리가 된 김종수. 대머리가 된 김종수. 머리가 날아가 주호민이 된 철면수심. 요 표현 어떻게 했을까? 머리가 날아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머리가 날아. 주펄에서 철면수심으로 변함.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 이게 제일 큰 더 크니까 방향이. 차돌 짬뽕 먹고 지능 저하 왔는데 머리카락은 자람. 머리카락 자 지능 저하가 왔는데. 차돌 짬뽕을 먹고 매워하는 침착맨. 아, 나 그림체 닮았다 했는데 나였구나. 차짬 먹다 뿜는 맵찔이 침착맨. 아 이렇게. 킹뚜껑 먹고 매워하는 맵찔이 침치은. 킹뚜껑으로 넘어갔어요. 아 킹. 크, 이렇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14명은 은근히 많다.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침펄풍. 어? 이거 느낌 있어요? 싸우는 침펄풍을 바라보고 있는 피라미드 느낌은 아니야 이게. 그림체가 느낌이 있는데 표현이 좀 안 됐네요. 아 이게 내가 다이나믹 듀오 깃발빵. 철면수심으로 봤어요 이거를. 깃발을 얼굴 빨간 종수. 아니 종수가 없으면 문제를 못 내. 원시인이 된 종수. 종수 아니면 종수 후민영 아니면 우가잔슴. 우가 종수영. 우가잔슴. 아. 우가 종수영. 아. 돌도끼를. 돌도끼. 주호민. 원시인 따질 때 돌도끼 한 거 좋다. 더 이상 머리가 반짝거리지 않는 주호민. 아 이거 잘한 건 아니고 약간 텁텁하게. 머리카락을 정리 못해서 불편해진 아. 주펄. 팔레트. 아이유의 뭐? 팔레트 부르는 주호민. 팔레트를 부르 아 팔레트를 부른 거였구나. 그림 타령하는 주호민. 아 이렇게 됐네. 이게 타령인데 이제 좀 따라 펄 삿갓. 아, 이 갓을 썼는데 타령. 우와 이분 블루빈님. 애들이 속으로 들어간 침착맨. 아 이게 약간 서부 느낌 나네요. 대리 부르신 대리 부르신 분 하려다가 끊었나 보다. 요거 레데리 느낌 나네요 확실히. 멋 따라 구름 따라 펄삭하셔야 되는데 요게 레데리하는 침착맨으로 너무 그 느껴진다. 이게 너무 서부 그 모자 같아. 우렁산밥 먹는 주호민. 주호민 김종수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모기향 피워놓고 채소 먹는 주호민. 아 이거 우렁인데 모기향으로 갔어. 모기향 피우면서 깻잎 맛있게 먹는 주펄.
아, 모기. 모기, 모기향으로 이렇게 안 느껴질까봐 모기를 그린 모기향으로 거야. 모기 잡는 주호민.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모기 간단한 거 편히 잡으려다가 줘야겠다. 호들갑 떠는 주펄. 이분 이말년 시리즈 그림체로 그려. 아기가 되어버린 주펄. 제 모기도 생략이 돼버렸죠? 아기가 되어버린 주펄. 풍이형, 풍이형이랑 저예요? 자, 다음. 녹아내린 핑크 아이스크림. 이거 그냥 기본 그 주제 같은데? 아이스크림 떨군 칫. 아, 쓰다 말았나 보다. 근데 침착맨으로 그냥 알아들음.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우는 침착맨. 침착맨, 주호민, 철면수심 이세 개로 귀결됨.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눈물을 흘리는 병건 어린이. 아, 가방까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침착맨. 아, 이렇게. 고구마를 버리면 안 된다는 침착맨. 여기서 고구마가 왔구나. 아, 이렇게, 아. 고구마 싫다는 침착맨. 나는 음식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긴가? 뭐, 음식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환경보호를 하려는 침착맨,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오케이. 침착맨을 버린 요구사론. 오, 요거, 최대한 표현한 거 맞죠? 요구사론이 침착맨 갖다 버림. 표현, 맞췄고. 아, 이걸 어떻게 맞춰? 요다에게 내팽겨 쳐지는 침착맨. 와, 이거 잘 그렸다. 이거 잘 그렸다. 요거 잘 그렸다. 침착맨 목을 따버린 요다. 요거 사론이 뭔지 몰랐구나. 아, 침착맨 목을 따버린 요다. 요다가 팔로 목을 뱉다. 침착맨이 넘어갔고. 아, 이렇게. 아, 요다 살인하는 그림 잘 요다. 그렸어요? 아, 이게 잘못 채워졌다. 신머리 컷 해주는 주퍼료다. 주벌려다. 징그러. 아, 신머리. 신머리를 해주니까, 이 신머리를 해준 거야. 근데, 원래는? 신머리? 시 뭐지? 아무튼 요다 구현 잘 됐고요. 다음 마지막. 요분 잘 벌레 그려 먹방 요분. 하는 요분 침착맨. 잘 그려. 요분 잘 그리는데 너무 본인이 안 그리겠다. 먹방. 애벌레 먹방 하는 침착맨. 심청맨. 아, 저 애벌레. 좋아요. 맞추겠다. 벌레를 맛있게 먹는 침착맨. 벌레 맛있게 먹는 심청맨. 아, 이게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차돌 짬뽕 먹는 그치. 침착맨. 그냥 먹는 거는 차돌짬뽕으로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채점으로. 차돌 짬뽕 먹는 침착맨. 먹으면 채점이야, 존수 그냥. 차돌 짬뽕 뺏어간 침착맨. 아,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가져간 걸로. 찻잔 버리는 침착맨을 보고 절규하는 철면수심. 아, 아 이렇게 이거 그거 해야겠네요. 뭘 하냐? 금지어 정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자 일단 철면수심 주호민 침착맨 차돌짬뽕 요 4개 밴입니다. 금지요. 금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데 일단 새로 할게요. 새로. 플레이어는 줄일게요. 8명으로. 아, 많이 넣을까? 많이 넣는 게 낫나? 50명까지 돼요. 많으면 좀 루즈해져. 한 8명으로 해볼게요. 그럼 8명. 자, 8명. 자. 요번에 스피드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초대하고, 여러분들. 자, 엔터 칠 테니까 복사해서 넣으세요. 자, 고. 자, 금지어는 철면수심, 주호민, 침착맨, 차돌짬뽕입니다. 금지어, 철면수심, 주호민, 침착맨, 차돌짬뽕 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철면수심은 안 되는데 김종수는 되지 않냐? 예, 아닙니다. 대충 그 알아서 주호민 안 되면 주펄도 안 되겠죠. 침착맨 안 되면 이병건도 안 되고 이말년도 안 되겠죠. 자,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요 네 개의 그 캐릭터는 안 나오는 게 자,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아, 네. 뭐라고 할까? 아, 먹은 거 뭐지? 먹은 거 뭐지? 이렇게 아, 표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 건드릴까? 아 이 빨판 그릴걸 이거 뭐지? 뭐야 이게 버블 하는 건가? 버블 하는 침착 발가락으로 거미 누르기
교회 다니는 주제. 교회 오빠 주제다. 아, 교회 오빠 주제다. 뭐라고 해야 돼? 아씨. 침덩이 긁으며 기분 째지는 침착맨. 자전거에 기름칠. 아, 너무 어렵다. 자, 나레이션 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납니다. 김치 순두부제비. 아, 김치 순두제비인데. 피다. 피다는 뭐야? 토마토 소스 피자를 발견. 잘못 쓴거 아니야? 피자를? 5. 토마토 케첩.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네요. 5. 자, 다음. 이룽대전. 아, 이룽대전. 이거 어려운데요? 아, 뭐야, 이게. 그리다, 뭐, 발가락으로 망한 거미 건가? 누르기. 시간이 없었나 보네. 스파이더맨 발로 지그시 눌러주기. 어우, 발 좋아요. 어우, 스파이더맨도 좋아. 아니, 달핀 표현이 좋아. 스파이더맨. 아, 이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본 건가? 이 위에서 이렇게 발바닥이 내려온 걸로? 군입대 첫날 본 성면 천장. 아, 이거, 요거, 요거.
새벽 6시에 내리는 지렁이비. 아, 미쳤다. 요거 미쳤는데. 아, 이게 지렁이가 됐어. 새벽에 지렁이가 떨어지는 걸 보는 사람. 일찍 일어나는 침착맨이 벌레를 먹는다. 기승전 침착맨. 새우깡이 됐어요. 아니, 요거 미쳤는데, 표현. 누지밤님 표현. 어? 야, 이 성냥천장. 학교로 생각해도 이거거든? 학교로 생각해도. 몰라요, 이거? 학교 있잖아요. 성면천장. 요거. 천장에 있는 거. 요거. 요겁니다, 요거. 요즘에는 못본거 같아. 나 요즘 학교를 또안 가서 모르겠는데, 다른 건물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맨날 깨지고 그랬는데. 실내화 맨날 날리다가 부쉈대. 자, 아무튼 요거. 내가 저장했나요? 다음. 코카인 댄스 추는 주우재. 아, 여기서 주제 나온 거구나. 교회가 왜 있었지? 와, 미쳤다. 미쳤다. 기도하는 주우재. 미쳤다. 교회 다니는 아무도 주우재. 뼈를 그렸는데 다 주제래. 다 뼈를 그려. 교회 가는 스컬. 아, 스컬. 아, 여기서 끊겼어요. 아, 교회 스컬. 아니, 끝? 아, 끝났어. 아니, 여기 주우재라고 하면 해골을 그리고 해골을 보면 주우재라고 하고, 주우재를 보고 해골을 그리고 해골을 보면 주우재라고 하고, 여기 마지막에 스컬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이어졌는지가. 자, 다음. 포닝하는 치. 침착맨 하려다 못했나? 그래서 침착맨이 됐구나. 포닝 맞았네. 나 포닝이라고 할까, 버블하는 버블이라고 치치읓. 할까 이랬는데. 다시! 이거는 포닝인데? 민지 씨. 민지에게 전화 거는. 아, 이거 누군지 민지에게 모르는구나. 전화 거는 남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데? 이게 민지야? 뭔데요, 이게? 민지 어디 갔어? 오케이. 창문으로 문어 탈출. 쭈꾸미를 그렸어. 창문으로 뛰어내린 아, 낙지, 낙지. 낙지요. 낙지를 그렸어. 여기 너무 홀쭉해. 수족관 어항을 깨뜨리고 나온 문어. 어항을 탈출하고 싶은 문어.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표현 좋네요. 다음 번. 엉덩이가 가려운 사람. 가려워요. 그러니까 오른쪽 침착맨이 나오나? 엉덩이가 가려워요. 물결표. 방탱이만 이거 그린 거 침덩이 극적극적. 봐. 아, 그래서 침덩이라고 해서 침착맨이 다시 나왔구나. 침덩이 긁으며 기분 째지는 침착맨. 짱구 같이 표현을 했어요.
다음 분. 마지막. 단군 할아버지를 영접한 김단군. 아, 어려운데요. 단군 할아버지 영접. 안 사는 이계이. 일상이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산식 자전거 삥뜨기. 왜 안산식이야 이게? 왜? 저 그림이 왜 안산식인데? 자전거에 기름칠. 아, 이렇게 됐구나. 아, 네, 마지막이었네. 아, 근데 자전거 그리기 어려워.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하도 8명 짧게 한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짧게 하는 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아, 홀수로 가라고? 홀수로 가야, 아, 유튜브도, 아, 유튜브도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제가 안 했네요. 이번엔 유튜브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14명에 아, 이번에 양보해 주세요. 유튜브에만 할게요. 유튜브에만. 자, 스피드런 애니메이션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어때?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자.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한 거 바로 다 전께 익었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할 건가. 자, 금지어는 빼볼게요. 이번엔 금지어 빼보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네, 들어오세요. 자, 다 들어왔었어요. 14분.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대했구나. 하, 뭐라고 할까? 애니메이션 첫 장면. 아, 내가 그리는 거구나. 그냥 아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어차피 이어주잖아. 뭐야 이거? 붙는 거 어딨어? 어? 붙는 게 없네? 부으면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인가? 페인트를 하면 이게 뭐가 뭐 때문에 그런가? 자, 이렇게 어떻게 그리는 거야? 애니메이션. 아, 여기 뒤에
해골이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들을까? 뒤에 사람이? 너무 애니메이션 이게 바로 되나? 프레임이 8, 그래, 8프레임으로 좀 힘들 것 같긴 해. 아, 근데 이게 모르겠다. 왜냐면 전해를 모르니까 내 것만 보고 해야 하잖아. 그죠? 아, 다 보여줘? 한 명, 튕겼대. 일단 볼게요. 바로 전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야겠다. 그냥 막 많이 건너뛰어야겠다. 그치? 여기서 쓴거 여기 있네. 아 근데 뒤에를 모르잖아. 이거 맞은 거를. 피콜로야 이게? 아 마광광살포구나. 이게 애니메이션이 축축축 넘어 내가 생각했을 땐 자연스럽게 이렇게 팍팍팍 빠르게 안 넘어가고 천천히 넘어갈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리고.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다 그리고 맞추는 타이밍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는 게 많으니까 길다. 더 그리고 그 시간도 많이 줘 지금 보니까. 뭐지? 파도가 파도가 치는 것 같죠? 아 이거 애니메이션 어떻게 그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버려야 되나? 근데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뭐야? 4번이 저기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4번이 누구예요? 슬램덩크에서? 송태서? 아 꼴대가 움직인다고? 꼭대를 왜 움직이지?
여기는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아 잠깐만. 농구 골 때려야 되는데. 아 표현이 안 된다. 와! 이거 어떻게 생겼더라? 플랭크 아 팔굽혀펴인가? 이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선도 이어서 해주네.
이렇게 아니 덧붙이면 안 돼. 이빨인지 알까? 아, 집중선을? 뭐지? 빨간색을 안 할게요. 아 근데 알아볼까? 몸인걸? 팔을 좀 더 팔처럼 그려야겠다. 시간 남으니까 영화 나오죠. 3개 남았네요. 3개. 이거 어떻게 될지 좀 기대됩니다.
한 분이 나갔다 오는데 아예 나가면 다시 들어와도 되나? 그치, 애니메이션은 좀 약간 루즈하죠. 그리는 게 좀 많고, 이게 딴 거는 맞추고 그리고 맞추고 그리고 얘기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야? 자, 이제 남은 거 2, 3, 4. 3개 남았네요, 3개. 치어서 가는 것 같죠? 뭐라고 쓸까?
이게 나간 사람이에요? 아 이게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개 남았고 뭐 이건가? 아 네 명 끝냈고 몇 명 끝냈고. 어 레디 빨리 눌러 생각보다. 13명 중에 7명 뭐 하고 뭐 아직도 6명이 완성을 못했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손가락인가? 이렇게 나가봐. 역하네. 마지막인데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아 힘들었다. 자 이거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확 넘어가면은 진짜 허망한데. 수동? 자동? 수동? 수동? 그리다 말았어. 아. 나 2분이 나갔나 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이게 컷만 하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컷만 하야.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어. 아,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다 이게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서서히 이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그랬나 봐. 서서히. 아, 갑자기 아, 갑자기 현타가 아, 자동으로 해야 돼. 아, 이렇게 아, 이분은 좀 해보셨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흰수염이 갑자기 화이트 블로우. 아, 화이트 블로우라고 하니까 어, 그 스모커 어, 중장인가요? 중장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아, 나한테 좀 어렵다 이거는. 아, 재밌긴 한데. 아, 그러면 더 확 튀면 안 되겠다, 그죠? 확 튀면 안 되겠어. 다음. 어, 자빠지고. 근데 잘 그리시는데? 어? 아, 내가 애니메이션을 잘 못한 것 같아. 풋. 쓱. 호빵맨 아니야, 얼굴 교체하면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호빵맨 마냥 얼굴 교체하면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아, 갑자기 요거를 갑자기 디렉션을 줬어요. 튀어 올랐음. 튀어 오르고 본인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뒤에 어떻게 해달라고. 본인이 튀어 오르는 거 그리고 이거 교체해달라고 요구까지 뒤에 분한테. 아, 해줬어요. 갑자기 작화 감독님이 됐어. 어, 괜찮? 119 불러. 아, 괜찮? 119 불러. 아, 119 부른 건데 나는 차가 치고 간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아, 비어 있음. 옹냥이가 아님. 아, 쭉 써보니까 옹냥이가 아님. 출프덕 통? 껴신 다음에 괜찮게 119 불러? 옹냥이. 아, 통 쳐서 껴신 다음에 괜찮? 119 불러? 옹냥이가 아님. 아, 이렇게. 아, 이게 전에 거를 최대한 붙여서 해야 돼. 글씨는 그리고 티가 안 난다. 응, 글씨는 티가 안 나. 싹. 어, 내려. 아, 안, 아, 디렉. 아, 디렉션을 하고 그 글씨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있나 봐. 디렉션 글씨가 따로 있나 보네. 여기서 이걸 봤잖아, 그치? 놓친 거를. 이분 건너뛰고.
아, 칼을 버리고 초능력으로 막았어요? 아, 여기 날려버리라고. 아, 이분이 좀 해본 사람이네. 날려버리는 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전에 한 걸 어떻게 그대로 갖고 왔지? 전에 한 것도 그대로 쓸 수 있나? 아, 아니구나. 곧 대놓고 그린 거구나. 아, 날려버렸어요, 뒤로. 아, 근데 날려버렸는데, 아, 이게 좀 애매했다. 날려버렸는데, 푹, 이게 너무 튄다, 그지? 아, 글씨를 쓰면 안 돼. 해치웠나? 두둥실? 아니? 4번! 4번! 어? 느낌표가? 어... 아, 요거 좀 이어지네요. 요거 나름 이어져요. 요거는 멈췄다 돌아가는 거네. 이거 멈췄다 돌아가는 거. 자, 요거. 아, 근데 느낌 있네. 아, 요거 또 디렉션 안 주나요? 갑자기 훅훅. 아, 운동을 하는 하죠. 훅훅. 우수수. 아, 머리카락 우수수. 안 돼. 너무 튀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안 되겠다. 고. 머리카락이, 아니 머리카락이 날아가면서 원포맨이 되고 있어요. 어, 10km 달리기 후에 어,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는데.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갑자기 후두둑 날아가면서 후두둑 날아가면서 어, 어, 숨을 몰아쉬면서. 아, 다시. 우와, 아, 이제 힘들어. 어, 잘못어. 아, 아, 내 글씨를 너무 많이 썼다. 아, 전화 받았어. 전화 받았어요. 119. 어떻게 될까요? 아, 궁금하네, 이거. 아, 이분은 나갔고. 아, 궁금해요. 아, 손을 내밀면서, 아, 빨리 와달라고. 아, 출혈을 막지 못하고. 출혈을 막지 못하고. 아, 손을 탁 떨어뜨린 거죠. 어, 손을 딱 떨어뜨리고. 아, 끝나버렸습니다. 운동하다가 사망 엔딩. 아, 어, 이거 좋아요. 어, 이어져. 이 애니메이션 좀 이어지네요. 아, 달리다가 후두두두. 전부 다.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다음. 아, 파도. 이거, 이거. 어. 파도. 아니면 나갔고. 프레임 빨리 하면 아, 안 보일 것. 아, 프레임 빠르게 해볼게요. 어, 날라가고. 아, 이거구나. 해가 강하게 밀어내. 아, 아, 이게 안 이어질 것 같다. 어, 갑자기. 갑자기 파도를 파도로 싸워요. 해랑. 어, 갑자기 이게 뭐지? 어, 갑자기 튀는데? 아, 바람과 해가 나눠져요. 아니, 갑자기 개무섭게 관통. 아, 종수. 바람의 종수와 어, 해 호민이 형. 어, 갑자기 어, 대리인이 돼서 어, 아바타 소개팅을. 아, 엄근진. 아, 벗겨졌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이건 뭔데? 이거 뭐야 갑자기? 어? 아주 심술났어요. 이 호민이 형을 좋아하고 그렇게 둘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얼쑤 얼쑤 결산했네. 해가 내릴 땐 너무 오늘 아 아니 해와 아닌데? 아 밀어내고 빨리 하면은 너무 빨라. 빨리 하려면은 그거 해야 돼. 되게 많은 사람이 되게 짧게 가야 돼. 어. 알파카 안녕. 퇴. 어, 알파카 침 뱉죠. 퇴. 씩. 아. 뚫고 지나갔어요. 침이. 어? 뒤로 왔어. 뚫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 아 따봉. 갑자기 따봉. 여기서 튀었어. 그치? 여기서 했는데 뒤로 온, 와야 되는데 이걸 잊지 않고 죽은 다음에 도망가는 걸로. 왜냐면 이해를 못한 거지. 여기, 왜냐면 여기 넘어간 게 이해를 못한 거지 이 사람은. 이게 그냥 구름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어서 넣은 건데 디렉션을 여기서 넣었어야 돼. 이게 침이니까 이 뒤로 돌아간 침이 맞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깜짝 삐 깜짝 너 거기서 쫓아가는 거 같죠? 어 숙임. 아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아 넣어야 되는데 넣는 걸 생략해버렸다. 만화식으로 그려버렸죠. 애니메이션으로 안 그리고. 어 갑자기 움직여. 어, 여기 이거부터 봤는데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갑자기 보석이 돼서. 보석으로 바뀌었어요. 아 퇴 따봉 너 거기서 잡은 다음에 움직여서 보니까 보석이 보석이 아 갑자기 해피엔딩이 아 재밌어요. 자 다음. 아 이거 피콜로였어. 마감광살포. 아 더 지졌어. 세게 해서 더 지졌어. 아 너무 튄다 내꺼. 야 뒤질래? 어 펀치 이게 뭔지도 몰라 이제. 뭐 옆에 뭐가 있는데 뭔지도 몰라요. 원래 지지직거리는 건데. 아 지지직거리는 게 아니고 초록칠한 건데. 버 그건 제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초록색도 없어 이제. 아 첫슴. 아 이분은 이게 이 그림이 보니까 첫슴 뭐 글씨도 그렇고 타블렛으로 그렸네요 이거는. 어 타블렛 딱 그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이네. 잘 그리시네. 팡 날라갔죠. 어? 갑자기 주먹도 날라갔어요? 주먹도 날라갔어 갑자기? 스멀스멀. 잠깐만. 아 잠깐만 피콜로는 얘인데. 어 피콜로 맞았어. 어 피콜로 재생이 돼. 어 어떻게 알았어? 뒤에서 나타나서 피콜로가 빵 쳐서 재생. 어 재생시켰어요. 아, 쾅, 어, 살아났어요. 슝 날라가. 어. 아, 야무치.
이때쯤 드래곤볼인지도 몰랐는데 날라가서 야무치였어. 얘가 야무치였어요. 얘가 야무치 피콜로였어요. 팔이 재생되는 게 웃기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스물스물 짠. 외계인한테 외계인 난, 사는 곳에 날라왔어요. 펑 스물스물. 아, 외계인 사는 곳에 어리둥절. 아이고 재밌네. 유튜브 잘 그려요. 똥 싼 거 같죠? 급해요. 아 점점 커지고 있어. 뚝! 좌절. 저기요? 저기요? 이거 쓰세요. 엉덩이가 붉게 맞은 사람에게 손을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아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나봐 이게. 저기요? 이거 쓰세요. 이거 뭐 파스 같은 건가? 감사합니다. 아 요걸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엉덩이를 대고 있어요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데요 뭐.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뭐. 그리고 그림도 여기 대고 이렇게 그린거죠. 별거 아닌데요 뭐. 근데 갑자기 쓰고 와요. 나체의 남자가 쓰고 와요. 어? 당황했죠? 갑자기 팔을! 홍조를 뛰면서 갑자기 팔을! 엉덩이도 놀랬어! 엉덩이도 놀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엉덩이였구나! 이게 엉덩이였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뚝! 이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 이거 쓰세요. 이건 좀 튀긴 한다, 그지? 이렇게 좀 많이 안 이어지긴 해요. 뚝! 갑자기?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갑자기 남자가 와서? 저거. 자, 다음. 뭐죠? 뭐가 왔어. 정석이네. 정석 애니메이션이네. 야미! 이걸 내가 그렸구나, 다음에. 내가 이거 튀었다. 내가 튀었어. 여기서 쓱 했는데. 내가 여기서 튀었어. 속이 작았었어. 내가 글씨를 쓰니까 또 이렇게 되지. 부악! 놓다. 너무 싫어요. 역겨워요. 김결아님 힘내세요. 갑자기 김결아. 우마게임. 우마게임. 힘내세요 하고 벌레를. 이건 뭐죠? 찰싹. 역해서 못 보겠네 진짜. 근데 양소심님 진짜 잘 그린다. 펑. 근데 이어지긴 하네요 되게. 내용은 더러운데 좀 짧게 해야 되겠네. 10으로 해야겠다. 펑.
아, 검 들고 공주한테 왔어요. 공주를 썰어버렸어요. 칼로 베었음. 아, 이분이 좀 약간 매끄럽게 이어지네. 쓱. 이분도 잘 그려. 이분도 잘 그려, 이분. 이분도 딱 선이. 쓱. 아, 또 그어버렸어, 또. 미쳤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팔꿈치로 아, 팍 그어버렸어. 또 잘렸어. 따로따로. 근데 이쪽으로 뒤로 왔어. 아. 아, 아니구나. 아니, 혹이 사람이 머리가 따로 와서 무는 거였어. 아, 근데 여기 헉 이래서 머리 없는 사람이 온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긁어. 물어서 붙잡고 그어버렸어. 붕붕 돌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서로. 계속 썰어서 물고 또 썰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공주를 베어고 베고 뒤에서 또 썰었더니 또 앞에서 썰고 뒤로 썰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애니메이션이 막 자연스럽게 엄청 이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이어져요. 아, 이거 어려웠어. 아, 찍. 알아들었네, 이거. 찍. 이거 어떻게, 찍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달려갑니다. 바톤 터치래요. 와, 이 뼈봐, 뼈봐. 이분 잘한다. 요분 느낌이다. 퍼석퍼석한 과자. 아, 계주를 줬는데, 받으려고 했는데 쾅 부딪히면서 뼈가 부서졌어요. 뼈가 아, 계주 이게 레이저 칼인 줄 알았네. 이거 계주 이거 봉인데 받으라고 준 건데 칼인 줄 알고 썰어버렸어. 갑자기 지나가면서 이게 끝인가?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광선검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오잉? 아, 힐스펄이 끄악! 아, 요 느낌 좋네요, 요거. 이분도 잘 그려. 승철이 있고. 앙. 뭐야? 깜짝 놀랐어요? 아, 입을 벌렸어. 해골이 입을 벌렸어요. 푸슝! 아, 해골이 발사되면서 핵고통 쭉 쌍한테 내 힘을 보여주지? 꽉 푸슝! 진짜 근데 애니메이션이 어게인 1994. 나 어렸을 때 초딩 그 뒤에 그 연습장에다 그린 거랑 똑같다. 개유치. 아니 개유치해 진짜. 아, 내용이 그냥 개유치해.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내용들이 개유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만화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리거든? 스토리 뒤에 뭐 나올지? 이거 보고 바로 뒤에 걸 붙인단 말이야. 뭔지 알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리고 나서 다음 거 그려야 되는데, 앞에 것만 봐. 그럼 그리면 또 뒤, 앞에 것만 봐. 앞에 것도 안 봐. 그럼 이렇게 돼요. 만화를 그리면 중심이 없고 그냥 붙이고 해버리면 이렇게 돼. 만화가 그러니까 굳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만화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제 세 분 남았네요, 세 분. 아, 끽 차점이 있어요. 아, 이분은 퍼석퍼석한 과자님이 도입부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깔아줬네. 끽 차점. 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아, 종수였어요. 종수였어. 아, 맛있게 먹는데? 옆에, 누가? 흡입피자. 아, 흡입피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옆에 있는 사람 좋아하고. 흡입피자. 헉! 너무 커져서 도망가는 건가? 폭주에서? 오, 배부르다. 오, 배부르다. 부황! 아, 여기서 부황이 됐구나. 어떻게 알았지? 종순지 어떻게 알았어? 팍 날라가. 달을 깨버렸어요. 아, 닥터 슬럼프 같이 외계인이 지나가던 외계인이 보고 흡입. 자, 맛있겠다 먹고. 오, 배부르다. 부앙. 깨져서 흡입. 아, 맛있겠다. 얌얌얌. 오, 배부르다. 부앙. 아, 달을 깨고 흡입. 아, 이런 스토리. 자, 다음. 야구에요, 야구. 저 야구 하나 그렸었죠. 자, 던지려고 하죠. 아, 또 여기 또 3루에 또 주자가 있어요. 치면은, 타점이죠. 아, 날라와요, 날라와요. 아, 흥미진진해. 야구 만화를 그렸어, 우리가. 스포츠 만화를. 오! 휘둘러! 딱 정확하게 노렸죠. 제대로 노렸죠. 맞춰주면서. 아, 나가시고. 맞춰주면서. 팡! 아, 날려버렸어요. 팡! 날려버리고. 아, 날라가버리면서. 오, 아, 달리나요? 달리나요? 오, 달립니다. 어? 아, 날라오는 줄 알았어. 아, 날라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야구방망이 던졌는데 맞았어요. 공이 날라와서 맞았어요. 아, 다시 돌아왔어요, 공이. 홍이 하면서 타자가 날라가 버리고. 침착맨이었어요. 아, 왜냐면 요것만 봐서는 침착맨 모자로 보이거든. 타자, 그 야구 타자 모자가 아니고 헬멧이 아니고 침착맨 모자로 보였어. 침착맨 호응이가 됐어요. 호응이. 아, 쭉 날아가는 이거 보조 해주면서. 아, 쓱 날아갔어. 타자가 침착맨이었습니다. 아, 주펄 천사가 내려와서 침착맨이 이제 골로 갔는데 주펄 천사가 내려와서 끝납니다. 호응이. 아, 이렇게 주펄. 자, 깡! 다시 돌아와서 날라가요. 아,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스피 먹어서 깡! 하면서. 요거 좀 낮춰도 되나? 아, 이렇게. 아, 이거 좀 짧은데? 아, 이거 재밌네요. 깡! 다시 돌아와서 팡! 날라와서 호응이. 주펄 천사. 마지막 보겠습니다. 진나별님 거. 이거 은근히 재밌. 그러니까 그릴 때는 좀 루즈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재밌네. 아, 농구. 아, 농구 있었어. 농구 맞아. 농구 있었어요. 슛 준비 들어올림. 아, 이렇게. 슛.
쓱 움직였어. 뭐지? 아, 움직인 거였어. 너 뭐야? 아. 아, 쌩. 근데 난 이쪽으로 갔어.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갔어. 아. 내가 좀 그거 했네. 튀기했네. 쫓아가. 아. 이건 사람이 도망가는 걸로 안 보였나 보다. 그냥 얘가 꼴대가 도망가는 걸 보였나 보다. 농구공 튀기면서 다시 쫓아갑니다. 아, 바퀴가 달린 걸로, 아, 바퀴가 달린 걸로 보였나 보다. 갑자기 좌절. 쫓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농구 꼴대가 옆에 또 보여요. 오잉? 마지막 기회야. 갑자기. 오, 마지막 기회야. 꼴대가 옆에 있었어요. 슛! 오, 마지막 기회. 슛. 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어? 열린 결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열린 결말! 자, 슛! 어, 도망가네. 거기서 하지만, 옆에 있었네. 마지막 기회야. 아, 열린 결말로 이게. 아, 요건 좀 짧게 해야 되나? 아. 너무 궁금하죠? 캉. 마지막 기회. 아, 대사까지. 명대사까지. 아, 좋아요.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치마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뒤로, 뒤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1번 애니메이션. 이게 뭐야. 좋아하다가 화이트 블로우 무서운 열매. 요거 좀 약하죠? 약했고. 슬프더 머리에 착 달라붙으면서 119 불러 웅냥이가 아님. 요것도 있었고 쓱 장풍으로 날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찌익 아니 둥둥. 아, 요거 있었고 훅훅. 이거 웃겼다. 아, 이거 웃겼어요. 이거 훅훅 머리 날라가면서 슬프더 119 털썩. 요 입체적인 요게 좋았어. 팔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깨는 거, 이 벽을 깨는 거. 요거 좋았고. 아, 파도 날아가는 거. 파도랑 싸우면서. 아, 헤어 다리 내 오누이. 알파카 침 뱉으니까 뚫고 나서 따봉 쫓아와서 잡았다가 집에 가니까 보석이 됨. 아. 자, 마감강살포 뒤질래? 제 잔상입니다만 다시 또 스물스물 나와서 이거 야무치 엔딩. 아, 좌절했는데 이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엉덩이 봤어. 아, 더러워. 아, 이거 쓰세요. 갑자기 손을 들더니 갑자기 손깍지라고 키스를. 자, 야미야미. 아, 너무 역해요. 힘내세요. 찰싹 펑. 쓱 그었더니 또 뒤에서 나서 또 그었더니 또 뒤에서 쓱 긁고 쓱 그어서 쓱 그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해골이 벗겨져가지고 달렸는데 광선검으로 하고 펄이 나와서 앙 먹고 푸슝. 아, 맛있게 먹. 배부르다 부앙 날아가서 우주인이 데려감. 중딩 만화 같대. 깡 스포츠 만화도. 아, 우리가 또 스포츠 만화도 했죠. 아, 앞드리링. 죽었다는 뜻이죠. 이거 매끄러운데? 팡! 다시 돌아서, 날아가서, 드리링. 슛! 도망가. 거기서, 마지막 기회야. 열린 엔딩. 야, 씨. 이게 내가 이래서 만화를 안 그립니다. 이제 알겠죠? 내가 왜 만화 안 그리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그려놓고 보는 거는 1초. 내가 이래서 안 그려요. 보는 사람만 좋아. 전형적인 보는 사람만 유리하고 보는 사람 본위에 보는 사람 컨텐츠야. 제가 누차 말했잖아요. 제가 그리는 게
많이 걸리는 그림이 아닌데도 이러면은 너무 이게 안 좋다. 균형이 깨졌다. 경관아 그곳에서 호민천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합니다.